야, 개지 그리도 참. 성대 예체. 이제 안 무섭습니다. 귀엽죠, 아주. 그래요? 네. 이제 무섭지 않아. 태성 통곡. 아 그만. 아 하지 마 정말로. 꺼봐. 우와 나봐. 나 진짜 무서워 지금. 꺼봐. 꺼봐. 이렇게 해야 돼. 오빠. 이렇게. 너무 전형적이야. 재미없어. 도전. 다시 도전. 그러면 남이춘이 또 한번 도전해 보시죠. 네. 자. 오늘은 이거, 요번, 올해는 이거군요. 아, 뭔가 살이 날라. 자, 마이크 앞으로 돌아오세요. 와, 언니 이런 거 어디서 하는 거예요? 와. 채팅창에 대파인가요? 와, 아, 이거 대파 같긴 한데, 뼈죠, 이거? 네. 올해도 남이춘 후방 발사는 성공했습니다. 놀래키기는. 아, 이것이 바로 손절인가요? 아이고. 이 손은 아니죠? 땀이 나. 자, 내가 눈을 깜빡이는 건 볼 수 없으니까요. 우아는 뭡니까? 그게 더 무섭네요. 잘린 손가락 보면서 지금 우아라고 하는 건가요? 너무 리얼해요. 네. 사실 이번 특집은 결국 요 킬링 파트 하나 하려는 빌드업 아시죠? 빌드업인 거 아시죠? 이제 끝났죠? 과연 우리 작가들이 이거 빌리러 가서 이것만 가져왔을까요? 자, 땀나네요. 김도현님 사연입니다. 중2때 일입니다.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기다리기 귀찮아서 아래쪽에서 어떤 흰색 투피스를 입은 여자. 아, 잠깐만. 와, 왜 이거? 나 리허설 때 문을 열어놓고 가라고 나 클릭 중이었는데 아니 여기 귀에서 들렸어 언니가 아 그래서 언니 이렇게 뭐 하려는 줄 알았는데 물 목 마른 건 진짜야 자 다음 이 사연 똑같이 들어갈게요 김도현님 사연입니다 중2 때 일입니다 김효선님이 보내셨습니다 매일 집에 오는 길 같은 놀이터를 지나가는데 어느 날 5살 정도 돼 보이는 꼬마애가 이리 와서 같이 그네 타자 같이 그네 타자 하는 겁니다 야 같이 그네 타자 아! 엄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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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것이 바로 사면벙인가요? 라고 하신 분이 있고 잘못했어 없어? 자 없어요? 언니 잘못했어 언니 자 춘또속 또 속았습니다 네. 끝났어? 화면 밖으로 가면 어떡해 근데 왜 앵글 안 해서 쓰러져야지. 아. 진짜 빠르게 일로 와. 어떻게 저기까지 순식간에 갔니? 와, 진짜 어떠다다다. 반바퀴를 돌아서 갔어. 나 보지도 못했어. 한 번만 더 해도 더 무서워할 것 같다고? 와, 대박이야. 아,
너무 웃겨가지고. 아, 카메라를 벗어나면 어떡해. 그날은 좀 바빠서. 다시 해볼까? 똑같이 하셨는데. 우와. 아, 도박놈들 녹음한 게 더 무섭다. 그 와중에. 시간 안 해가지고. 아, 누구세요? 기대쟁. 마무리 할게요. 뭘 마무리 할까? 네. 저희가 남이춘을 놀래키기 위한 장치를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, 첫 번째 거는 좀, 그냥 잠깐 화들짝 놀라는 정도였지만, 두 번째, 세 번째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래서, 역시 놀래키는 재미가 있는 여자다. 세 번째 놀래키고 나서 귀여웠어요. 언니가 귀여웠는데 이게 귀여워. 그게 누군지 알면서도 무섭나요? 아 진짜 너무 무서워. 거기다 대고 죄송합니다는 뭐예요? 싶으니까. 그만 하려나 하고 눈 딱 떴는데 나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귀여워. 혼신의 남은 연기까지 짜냈군요. 와. 참. 아 조할매라고 하신 분 있고. 네. 내년 공포 특집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. 또 뵙겠습니다, 그때. 와, 장난 아닌 것 같아요. 쿨타임이 이렇게 됐는데. 소등합니다. 여러분, 악몽 꾸세요. 야, 너 어떻게 들어왔니? 그게 더 무섭다, 야. 나 조지 왜 안 들어오는데? 그러니까. 아, 맞지? 아, 어, 씨. 아, 야, 어디로 들어왔니? 됐어, 아니, 문이 안 열렸는데? 아, 나 귀걸이 한 상태로 헤드폰이 뽑혔어. 너무 아파. 아, 뭐가 웃겼냐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잡고 여기 화면 속에서 찌익 늘어졌어. 두피를 확 벗기면서 혼자 날아가더라고. 아 소리 지르는 게 안 됐다고요? 아 진짜. 어떡해. 아깝다. 자 이건 우리 파스분들의 회의를 보고 주작이라도 하지 않는데. 아 진짜 언니 대박. 귀여우는 게 제일 무서웠어. 아니 그 기력인 게 아니라 달래주려고 온 거예요? 아 언니 넘어졌어요? 아니 그냥 나도 웃겨서 앉았었는데 그 앉아서 있다가 이제 너한테 보통 무서운 사람들은 그랬어. 알아서 상상하거든. 언니 안 귀여우네? 진짜? 나 귀여우는 거 보고 이 모서리가 사각지대예요. 아까부터 계속 서 있었어. 흰 가발 속에 계속 있었어. 하나가 조용히 아니 그 전에 신만이 작아서 귀여운 줄 알았다고 신만이.